어떤 종목들을 좀 살펴봐야 할지 전문가들의 시선도 함께 확인하면서 투자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사가지는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과 SK인베스트의 송가람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반종민 소장님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바로 카이노스메드입니다. 예, 카이노스메드 뭐 신약 개발 업체다 이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사실 오늘 금일 크게 상승을 하고 거의 상한가 안착을 한 흐름을 봤을 때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슈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파킨슨병 치료제 임상 안전성 확인 소식에 따라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임상 이상의 파트 1 A에서 확인한 세 가지 용량 모두 부작용 없음이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파트 B와 관련된 예정이 있기 때문에 좀더더이 흐름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사실 좀 종목 자체가 좀 많이 가볍기도 하고 오늘 크게 상승을 했지만은 내일까지도 한번더 상승을 할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특이점이 있다면은 9월 그 유상증자를 대규모 좀 실시를 했는데, 이때 한 260억가량의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이때 가격대가 4,700원인데, 지금 현재 흐름이 뭐 거의 이제 비슷하게 그 4,700원에서 900원 사이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이러한 흐름을 봤을 때는 좀더더 재차 크게 상승을 할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5,300원까지는 좀더더 지켜보시면서 5,300원 이상 넘어갔을 경우에는 그때는 좀 분할 매도를 통해 차익 실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카이노스 매드를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계시고요. 송가람 대표님은 마지막까지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 네, 저는 녹십자 웰빙 이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녹십자 웰빙 사업 분야는 전문 의약품을 주로 하면서 미네랄 주사 그리고 비타민 주사, 그 외에 건강식품까지 함께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 최근 이슈가 중국 업체와 410억 원 규모의 히알루론산 필러 공급 개혁 체결을 하게 되면서 오늘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현재 단기 흐름에서 급등 이후에 재차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 흐름은 이어가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올라온 이후에 그 흐름을 크게 이어가진 못한 흐름이지만 완전히 이탈하지 나오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단기로 접근하시지 않고 중기로 어느 정도 가져와 오셨던 분들은 좀더 가져가 봐도 좋을 만한 위치에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8,000원대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면 단기 고점이 만 원대 이상, 그 이상까지도 어느 정도 가져가 볼 만한 위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국내외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면서 시장이 아무래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이런 제약 관련된, 바이오 관련된 업종들이 순환매를 통해서 추가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는 점에서 한번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